영상 울칭이를 찍기 전에 앞서 새 식구가 와서 영상을 먼저 찍어봅니다. 얘는 이제 오라뷰 핑맨이요. 제가 한 3년 전인가? 많이 몇 번 분양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오네이트 핑맨하고 브라질의 하이브리드, 그러니까 교잡종인데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. 제 손님과 비교해보면 사이즈도 좋고, 솔직히 생긴 거는 그냥 브라질 핑맨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아이고, 얼굴 한번 보여줄래? 보시면은 사실 그냥 브라질 핑맨이라 해도 믿겠어요. 그냥 브라질 핑맨 같은데 살짝 체구가 높네. 체구가 높은 거는 오네이트 핑맨의 특징이거든요. 반반 잘 섞인 것 같아요. 독특하게. 와, 사이즈 진짜 크고 순하네요. 브라질 핑맨이었으면 지금쯤 엄청 승질부렸을 텐데, 야, 순하네요. 얘는 다이어트 좀 시킨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하이브리드를 한번 붙여볼까 합니다. 뭐 저희는 카팅카 팩맨도 있고 다양한 팩맨들이 있으니까요. 야, 사이즈 좋고, 얘는 지금 몸에 좀 수분기가 너무 많다. 에코 살부로 들어가야겠다. 하고 일단 살부터 빼야 됩니다. 이렇게 뚱뚱하면은 번식이 잘 안 돼요. 자, 넘어가 볼게요. 일량농장입니다. 눈꽃만 하던 울칭이들이 일주일 새 이렇게 됐어요. 아유,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. 아이고, 잡으려니까 다 도망가네. 아이고, 아유, 못 잡겠다. 하지만 물건을, 독을 사용한다면 저는 이걸 식은 줄 먹기죠. 사이즈가 요만큼 붙었고요. 점점 이제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. 얘들이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엄청난 속도로 커집니다.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면 크기가 다를 정도예요. 지금 물이 좀 뿌얘가지고 자세한 동태를 보여드리긴 어렵네요. 자, 일단 분양가 나왔습니다. 얘들은 얼마에 분양하냐. 한 마리 12,000원, 세 마리 33,000원, 다섯 마리 5만원입니다. 다섯 마리면 만원꼴이죠. 저희 뭐 입양하시면서 알량농장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하나 메시지 남겨주시면 다섯 마리 입양하신 분들께는 여섯 마리씩 보내드릴게요. 서비스죠. 그렇습니다. 꼭 남겨주셔야 돼요. 구독자분이신데 알아서 여섯 마리 넣어주시겠지 하고 그냥 주문하면 진짜 다섯 마리만 갑니다. 꼭 알량농장 구독자니 라고만 뭐 한 마리 더 주세요 이런 말 안 남겨도 돼요. 알량농장 구독자입니다 하면은 다섯 마리 입양하신 분들께 한해서 여섯 마리씩 보내드릴게요. 자, 부모개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한 쌍이 부모개체입니다. 에코스 속에 들어있다 나와가지고 애들이 조금 지저분합니다. 일단 암컷은 노라인 알비노 팽맨이고요. 금덩이를 닮았는데 금덩이의 후손이지 금덩이 아닙니다. 금덩이의 후손이에요. 후손 이쁘죠? 하고 얘는 그냥 단순한 브라운, 햇 브라운인 줄 알았는데 햇 알비노 브라운인 줄 알았는데 그냥 브라운이었네요. 얘는 조금 건조한 데 있다 와서 헬쓱해졌네요. 물 빨아들이면 다시 커집니다. 꼭 물 먹는 슬라임같이 금방 커져요. 자, 일단 그렇구요. 오늘 영상은 좀 생각보다 짧게 지나갈 것 같네요. 우리 매력병이 가구일질 보여드리고 넘어가야겠다. 제가 요새 가구일에 빠졌어요. 안녕. 이쁘죠? 이야, 제가 요새 가구일에 빠져서 가구일 리콜 엄청 많이 늘렸어요.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단순 사육이지만요. 와, 진짜 이쁘지 않아요? 네, 이게 가구일이 왜 크레에 비해 인기가 적은지 알 것 같아요. 만지면은 까슬까슬해. 크레는 살짝 찹쌀떡 같은 느낌이잖아요. 얘들은 까슬까슬합니다. 촉감이 안 좋아. 자, 일단은 영상은 마쳐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감사하고요. 영상 마쳐볼게요. 뿅.